네, 안녕하세요. 조정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랜만에 오신트 검색 서비스의 크리미널 IP, API를 활용을 해서 앞에서 배웠던 트리뷰하고 좀 결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들의 그런 뭐 10개 데이터, 20개 데이터 정보들을 우리가 TK인터를 이용을 해서 가져오는 방식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크리미널 IP의 API들을 여러분들이 챗GPT나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 봤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챗GPT의 이제 도움을 좀 받았고요. 우선은 챗GPT의 도움을 받기 전에는 이것들을 이제 학습을 시켜야 한다. 기존에 있던 영상들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은 좋습니다. 자, 이번에 API 할 것은 이제 배너의 서치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도 앞에서 좀 일부는 좀 다뤘습니다. 이 배너의 서치를 제가 선택한 이유는 여기에 이제 데이터들이 좀 참고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이제 호스팅이냐 클라우드 아니면 이게 프록시냐 아니면 이제 톱 네트워크로 사용하느냐 이런 IP 정보들을 한 번에 다 이제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토어 네트워크 같은 경우나 아니면 프록시 개념으로 좀 사용하는 것들이 있다면은 조금은 이제 의심되는 그런 IP들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덕트에 관련된 그런 정보들, 그 다음에 이제 요것들이 얼마나 이제 크리티컬한가, 그런 스코어 정보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 안에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요 API를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이 리서트 결과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제 10개의 정보 그 API를 통해 가지고 많은 정보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모든 정보들을 다 가져오면 시간들이 걸리기 때문에 10개의 데이터나 뭐 20개의 데이터 정도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파이썬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TK인터를 이용해서 어떻게 가져왔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저희들이 이제 트리뷰로 가져왔을 때는 이제 엑셀 파일에 있는 정보들을 이제 트리뷰나 그런 걸로 가져오는 사례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판다스를 이용해서 엑셀 파일들을 가져와서 그 데이터들 그냥 순서대로 다 가져오면은 네, 되는 구조였는데 요거는 이제 크리미널 API 같이 API 정보들을 가져올 때는 이게 데이터가 중간에 좀 빠지는 경우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가져오기는 좀 너무 힘들어서 하나씩 하나씩 컬럼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헤딩 데이터 정보들을 다 이제 지정을 했습니다. 하나씩 지정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결과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제 TK인터 GUI 화면으로 되어 있고요. 우선 우리는 20개의 데이터 정보들을 우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서치를 하시면은 20개 데이터 정보들을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아이디 정보 기본적으로 인덱스 정보들을 가져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너 정보, 컨트리 정보, 프로덕트, IP 어드레스 정보들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만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다면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들을 이제 트리뷰에다가 집어넣어서 하나씩 여러분들이 반영을 하시면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어떻게 가져왔는지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코드는 후에 좀 이제 공유를 할 것이고요. 나중에 또 자세히 보시면 됩니다. 코드를 보시면서 지금 여기서 이제 특징은 뭐냐면은 이 트리뷰 데이터들을 가져갔을 때 전번에 구축을 하지 않은 부분이 바로 요 스크롤입니다. 이게 데이터가 만약 30개의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은 더욱더 많은 스크롤들이 이제 내려오겠죠.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버티컬이라고 하는 속성 정보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구현을 하게 되는 건데 그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UF부분은 전번 시간에 저희가 트리뷰 형식을 오브젝트를 만드는 것은 어차피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이 스크롤바라고 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큐멘트 정보들을 보시면 거의 도나게 다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특징을 보시면 트리뷰의 Y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커맨드로 있는데 이거는 내부적으로 이제 동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Y에 대한 이 버티컬, 이 Y 어떻게 보면 Y 좌표죠. 이 버티컬에 관련된 것들은 이렇게 이제 드래그를 할 때 이게 하나의 이제 커맨드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정해 주셨고 그 다음 이제 이게 진행이 될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이게 세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팅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외우시기보다는 항상 이제 트리뷰 했을 때 요것을 구현하고 싶다면 얘를 붙이면 됩니다. 복사해서 다큐멘트에서 가져와서 붙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트리뷰의 구성과 관련된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트리뷰 형식의 이런 데이터들을 저희가 이제 컬럼 정보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헤딩, 그 다음에 아래쪽은 컬럼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이제 구축을 해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지정을 해본 부분들입니다. 전번 영상에서 요 부분 좀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판다스 정보에서 하나씩 하나씩 정보들을 가져와서 컬럼 정보들을 리스트 형식으로 지정을 했었는데 이게 안 되죠 지금요. 그래서 하나씩 다 as 언더바 네임 컨트리 프로덕트 IP 어드레스라고 하는 것들로 지정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헤딩과 컬럼 정보들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한 부분이라고 예,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커맨드 정보들,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버튼이 있거든요. 바로 서치 배너라고 하는 버튼을 하나 이제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요 서치 버튼이라고 하는 것들을 클릭하면 이것이 함수가 동작을 하게 되는 것이고, 요것은 이제 우리가 API, 크리미널 IP, API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져오기 전에 우선은 다 딜리트를 하겠죠. 이거 초기화 시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은 저희가 서치를 한번 더 눌렀을 때도 20개 데이터만 이제 보이면 되는 거고 아래 애드가 되면 안 되죠. 그래서 딜리트로 다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API 키를 여러분들이 가져와서 붙이시면 됩니다. 제 소스 코드에서요. 자, 나머지는 이제 동일하고 여기까지 데이터 가져오는 것도 이전에 많이 다뤘죠. 그래서 데이터의 리설트 값, 이거는 이제 단계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일 상위가 데이터의 리설트 값들을 가져온다. JSON 파일 형태로 가져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정보들을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거를 이제 데이터로 저희가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JSON 파일 형태로 이제 데이터의 리설트 값에 있는 하이 디렉토리를 가져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뮬레이터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데이터의 20개 정보들, 요것이 이제 30개면 30개, 40개면 40개 정보들을 이제 가져오게 되는 거고, 인덱스하고 거기에 대한 밸류 값들을 같이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뮬레이터를 함수들을 이제 사용하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리뷰의 인서트 같은 경우에는 전번에 다뤘던 거하고 동일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거의 동일하게 사용하죠. 그래서 요것도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가져오기 때문에 순서대로 가져오기보다는 그 데이터 이제 순서대로 다 가져와 버리면 이게 안 맞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아이템 정보들을 하나씩 다 지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템에 있는 가져왔던 요 밸류 값에 있는 요 에즈네임하고 컨트리 프로덕트 IP 어드레스 정보들을 하나씩 밸류 값에다 넣어주는 것이고요. 위쪽은 인덱스하고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요 파일이죠. 요 부분이 이제 인덱스 밸류하고 관련된 부분들이고 나머지들 데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서트를 통해서 뒤에 values라고 하는 걸로 가져왔다. 그렇죠? 앞에 텍스트죠. 제가 잘못 설명했죠. 텍스트.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구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아까처럼 만약 가져오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이제 뭐 이즈 프록시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가져오고 싶다. 이게 이즈 토어라고 하는 것들로 가져오고 싶다라고 하는 정보들을 가지고 싶다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시면 됩니다. 자, 한번 붙여볼까요? 이즈 토어. 그다음에 헤딩 정보는 이렇게 해서 이즈 토어 이렇게 가져오시고요. 동일하게 다 맞춰주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백 이즈 토어. 이제 또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저희가 아이템, 그 다음에 이제 도어라고 해서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죠. 되셨죠? 자, 추가를 하고 난 뒤에 실행시키면은 제가 이렇게 반영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토어 네트워크로 사용하는 것들은 없죠? 없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 있는 것만 내가 또 출력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중간에다가 EasyTour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True에 있는 것들만 나는 좀 출력을 하고 싶다 그리고 100개 데이터를 나 한번 출력을 해봐서 그 중에서 Tour 네트워크만 골라내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구현을 할 수가 있겠죠. 후에 그 부분을 한번 같이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Criminal IP API하고 그 다음에 TK-INTER의 그런 트리뷰를 이용해서 좀더좀 뭔가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회 프로그램들을 제작을 한번 해봤습니다.